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한 이후 인근 연천에서도 추가로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최초 발생 이후 방역 체계가 구축됐지만 하루 만에 또다시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잇따라 돼지 열병이 발병하면서 돼지 농장 관련 차량과 물품 등의 이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18개 농가에서 돼지 6,8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부산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의 비상대책관이 꾸려지는가 하면 매주 한 차례였던 소독은 매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가 많은 기장군과 강서구에는 24시간 가동되는 거점 소독 시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 밖에도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 농가 세 곳에 대해 사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 사육장 출입이 제한돼 직접 방문이 어려운 만큼 농장주들과 한라인을 구축해 매일 돼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부산에는 아직까지 돼지 열병과 관련한 의심 신고 등은 없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일반인들이 식수를 못하도록 또 통제해 주셔야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모임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당국은 돼지열병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는 4일에서 최대 21일로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을 확산을 막는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발생 이후 단 하루 만에 추가로 발병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